자, 여러분들, 밴브로드 Q&A. 자, 돌결펌 인벤이고요. 여기는 24일 전까지 카드 공개 없음. 24일 이후에 이제 찔끔찔끔 공개하겠죠? 근데 이번에는 8월 초에 신카드 나온다 그랬으니까 찔끔찔끔은 아니고 좀 팍팍 나오겠다. 추가 콘솔 지원 계획 없음. 폰 타블렛으로 충분. 이거는 맞아. 추가적으로 통계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제약 중이요. 올해 말에 끝나기를 희망 중. 올해 말에 끝나지 않는다. 그렇. 평균 게임 시간은 7.5분. 비비는 괜찮다고 생각함. 모든 영웅이 죽기 영웅을 갖는다는 건 어썸한 영능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아. 어썸 존나 좋아해. 딴투 뒷면을 제외하고 다른 블리자드 게임을 콘텐츠로 넣을 생각은 없음. 뭐 오버워치라든지 뭐 디아블로 이런 거. 영웅 스킨 드루이드와 흑마 스킨 만들어질 거다. 아직 스포는 없다. 모든 지역에서 티란데. 저도 또 지금 티란데가 있긴 한데 이거 한국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못 얻죠. 티란데를 포함한 다른 스킨도 언젠가 다시 얻게 해줄 거다. 지금은 필요성을 못 느낀다. 아, 뿌렸어요? 얼음방패는 이미 경고등이 들어왔고 영원히 정규에 있지 않을 거임. 이거는 얼방도 보낼 수 있다는 건가? 여차하면은? 그러니까 밴브로드가 이벤트 매치를 했을 때 본인이 얼방 때문에 키각을 못 내면은 얼음방패를 보내. 이제 얼방 없어도 추억 속으로 거의 능마마냥. 그 전설 토템이 없는 건 실수임. 알아보겠음. 실수다? 아, 그런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깜빡하다니. 뭐 이런 건가? 도라미 멧돼지는 나중에 발매할 카드의 메카닉을 제한시키는 가장 죄가 많은 카드임. 마이크 도나이스는 마음가짐, 정신자극, 말리고스도 메카닉을 제한시키는 카드라고 말함. 돌진은 훌륭한 메카닉, 메커니즘이다 뭐 이런 건가? 밸런스를 맞추기 가장 어려웠음. 이번에 카드 공개와 확장패 발표의 기간을 길게 두는 이유는 카드 공개 기간이 길어지면 확장팩에 가까워질수록 광고가 약해진다. 맞아. 내년 확장팩도 만들고 있대. 브레인스토밍 중이래. 야, 무슨 드래곤볼인 줄 알았어. 무과금. 돈을 쓰지 않아도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음. 이것에 대해 피드백을 들어보고자. 난 이거는 찬성이야.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만큼 라이트하게 게임 즐길 수 있으니까. 근데 도달할 수 있는 거는 거짓이야. 높은 등급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차이가 있으면 있는 건 당연한데 저거는 거짓말이야. 새로운 랭크 시스템 디자인 중. 오, 이거 재밌겠다. 관전 모드는 더 개선시킬 곳이 많음. 버그부터 고쳐야지. 카드 로테이션은 하스스톤식 세일 때 말고는 없을 거임. 야생 카드의 가루알이는 없음. 투기장 보상 개선. 토너먼트 모드 할 말 없다. 실험들. 로테이트 되는 공짜 카드 세트 고려 중. 복잡할 것 같음. 안 하겠다. 메타를 바꾸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야생 카드 몇 개를 되돌리는 걸 고려 중. 안 하겠다. 내부적으로 시도한 것 중 하나는 확장팩의 마지막 달에만 등급전을 실시하는 거임. 뭔 말이지? 이건 무슨 말이지? 하스스톤 밈에 대한 밈 리뷰 비디오 준비 중. 제일 좋아하는 카드 자락. 가장 좋아하는 덱은 컨기사와 실탄 장전 요그냥쿤 덱임. 야, 이런 게 어딨어. 게임 디렉터가 되면서 전 게임 디렉터인 에릭 도즈가 준 조언. Don't fuck it up. 오늘 점심은? 뭐 점심 얘기. 게임이라 쓸데없는 얘기 많아. 근데 월방은 확실히 강력한 카드긴 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비밀을 삼키는 자를 넣은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래요.